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은 시사 2018이지만 시사가 아니고요. 이 방송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고, 또 메시지를 조금 헷갈려 하시거나 당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게 너가 진짜 누구 편이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시사 이슈, 특히 시사 이슈예요. 들으면 편 가리기를 하는 걸 거의 자동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뭐, 들리시는 누구 편이에요? 저는 제 편입니다. 아. 꼭 누구의, 저도 원래 한쪽으로 좀 기울어졌었는데, 네. 그거를 황심소라 하면서 그런 게 맹목적인 믿음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안마다 이제 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둘리 씨가 편이 되면 거의 폭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오라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나? 정말? 수약폭탄이기 때문에 거기 네. 가면 거기가 터지는. 그렇죠. 지금 황심소가 터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 상황이 된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소리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무슨 대위? 조여옥 조여옥 대위편. 대위. 네, 조여옥 대위편. 지금 폭탄 터진 것 같아요. 네. 뭐, 댓글이 뭐 아주 심하게 달렸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댓글 방송을 지금 하게 된 상황이라서 저는 황당해요. 아니 그 방송이 뭐가 잘못됐길래 그런가. 분명히 이거는 둘리 씨나 또는 사로 씨 나오신 거 맞죠? 네. 네. 이두 분이 그 방송을 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지금 내가 걱정이 들어요. 제가 박사님 말씀을 직접 들을 때는 예. 정말 이해가 다 됐어요. 네. 근데 다시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분들 말씀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쫄랐거든요, 이 방송을 하자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내가 참, 머리가 빈 사람이 아니지. 파충류랑 이 방송을 한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지만 또 둘리 씨를 또 빙하가 있는 대로 보낼 수도 없어. 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채워주셔야 됩니다. 뭘 채워요? 머리를. 머리를. 일단 채워보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요? 사로 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난 요즘에 이제 둘리 씨 이야기에 대해서 뭐가 뭔지 이제는 이해를 내가 할수 없는 수준이라서 참고 견뎌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그래요? 댓글을 보면 되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여옥 대위가 나쁘지 않느냐, 그럼 응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서 그냥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말은 조여옥 대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상당히 불쾌하고, 또그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리고 자신 나쁜 짓을 했죠. 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위정을 한 거는 그 자체로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위정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위정을 해도 그냥, 에휴, 어쩔 수 없다. 뭐, 이 아래 것이 어떡하겠냐. 그런데 조여옥 대위의 위정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대위 보기에 따라서는 높은 계급이긴 하지만은, 이 박근혜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대위 수준은 말도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뭐, 대장, 육군 대장 하신 분들도 다 위정하고, 뭐, 다 거짓말 하는 게 기본인 그 사건에서, 왜 우리는 육군 대위가 위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가졌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짠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 예비역 육군대장이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또, 아휴, 그래.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더 이상 군인의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데 의무장교고, 현역 대위거든요. 현역 대위가 진실을 이야기를 한다, 또 진실을 증언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이 국민들의 심리. 대중들의 심리,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게 공통된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형태로 옮겨서 이제 완성된 문장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청취자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전쟁 시 상관의 명령과 법정에서의 위증을 동일시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총질하는 것이다. 군인의 존재 이유는 상부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 군인은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불복종할 자유가 있고 군법으로도 처벌도 불가하다. 군인도 국민이다. 아, 군인도 국민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군인이라고 또 그 더 세부 범주를 만드는 거는 국민이라는 그 범위보다는 더 세부적인 역할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무시하고 군인은 국민이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개나 소나 인간이나 다 똑같아 왜? 다 같은 포유동물이다라는 이 주장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분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는 좀 황당하죠. 군인은 군인인 거예요. 그렇죠. 군인은 군인인 거예요.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은 맞아요.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더 하위 범주로는 군인인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이분은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댓글 다는데 앞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은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아시고 달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황심소 이 청취자분들은 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댓글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지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군인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상부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라는 의견을 저는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는 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군인은요 이 적에 맞서 가지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군대의 존재는 적에 대항해서 적으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군대에서는 항상 주적을 표시를 한다고 하고 우리의 적이 누군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게 잘 들어보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국가의 존재가 누구의 국가예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 말 자체는 누가 권력을 가졌냐라는 그 말에 불과한 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는 박근혜의 국가고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는 문재인의 국가라는 그 말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특정 권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을 아주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분은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안 다녀봐서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몰라요. 예, 이게 그러면 군인이 제대로 군대가 제대로 되어 있으려면 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네, 국가 방위를 투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는 거, 국가를 지키는 것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는 건 나라를 지키는 건데 그런데 국가 방위에 투출해야 되는 군인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얻게 됐다. 그게 전두환 12.12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쟁 시 상관의 명령과 법정에서의 위증을 동일시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총질하는 것이다. 그 비유를 드셨잖아요. 뭐야? 군인은 총을 쏘라고 하면은 총을 쏘는 게 그 사람의 그렇죠. 임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혁대위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군인의 역할을 전쟁시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조혁대위가 이 상관의 명령을 전쟁이라고 받느냐 아니면 평화시에 명령이라고 봤냐? 어느 쪽으로 봤을까요? 전쟁이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혁대위는 그걸 전쟁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자한당이나 또는 태극기 부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 그때 뭐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주장을 하는지 아세요? 계엄령을 그렇죠. 위수령 내지는 계엄령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주장도 있었고 실제로 그게 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와 마찬가지로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상황도 그 사람들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나라 개판될 뻔했네요. 뭐 그 사람들은 이미 개판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개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때 위수령을 내렸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탈취했다라는 그 주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보는 인식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댓글을 다시는 분은 박근혜가 감옥을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게 어떤 상황이냐면 국가를 위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가를 위해서 잘 된 거를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역성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것 같은, 그렇게라도 또 믿는 분들도 있으세요. 조혁 대위가 본인이 어떤 시절에 군대에서 일을 하느냐라고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이냐, 상관의 명령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하고 국회 청문회를 하는 그 시점은 마치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전쟁과 준전시 상황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평화로운 시기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조혁 대위는 전쟁 상황에서의 군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일단 저의 해석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분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총질하는 것도, 이분도 전쟁 상황이라고 본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군인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할 자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 평화시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준전시 상태나 전시 상태는 그런 자유 없어요. 왜?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그 법으로도 즉결 집행권이 있습니다, 상사에. 그렇죠. 그래서 군법으로 처벌도 불가하다가 아니라 지금 처벌하는 변호사분이 네. 처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뭘 모르고 댓글을 단 거네요. 그 다음에는 위중죄로 처벌받는 것을 알 텐데 시킨다고 거짓말을 하나요? 상관이 몸을 원하면 줘야 하나요? 제가 좋아하는 자극적인 댓글. 그러게요. 아, 군인의 역할은 상관이 원하면 몸을 주는 게 군인의 역할인가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시킨다고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위증죄에 이렇게 지금 처벌을 받을 텐데. 시킨다고 몸을 주나요? 이런 거는 본인이 상관이 시킬 때는 역할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군인은 상관이 몸 주라는 역할인가요? 아니요. 위증하는 그렇죠. 역할도 아니잖아요. 위증하는 역할이라는 게 너가 군인으로서 상관은 직속 상관도 있지만은 대통령, 네. 그 당시에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국군 통수권자를 지키기 위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너 몸 줘. 그건 군인의 역할이 아닌데. 근데 지금 본인이 군인으로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예요. 상사를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 상사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는 군인은 상사를 보호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게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군대에서 장교는 부하 병사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병사들은 그러면 자기 상관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몸을 주는 거는 술집에서 뭐 몸 파는 분이나 하실 일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군인과 여자라는, 이건 이 댓글 다신 분들은요, 여자란만 보였지 여자 군인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댓글에 여자라서 감싸느냐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아니, 조혁 대위를 군인으로 봐야지 왜 여군이라고 보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여자는 일단 여자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분들 진짜 너무하시다. 그리고 군인은 여자 남자로 구분하면 안 돼요. 군인은 군인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성 남성 중성인데 군인은 중성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다음은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두려웠다면 애초에 몸살이는 군인이 되지 말았어야죠. 조대위는 수동적으로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앞잡이 짓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앞잡이 짓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 권력을 가진 박근혜 정권과 또 그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국민 권력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거의 전쟁과 유사한 권력 다툼의 시기였어요. 그럴 때 형식적인 권력을 가진 앞잡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군인의 신분이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않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 황교안 총리 그리고 그 많은 장관들 그 높은 부역자들 앞잡이들 다 내버려 두고 왜 찌질이 찌질이 한 그 앞잡이 맞아요. 앞잡이 짓을 한 거예요. 그 앞잡이를 처단하려고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자들이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국민들은 조여옥 하나만 조지자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까지 발본색원 하자는 것입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조대위를 압박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조대위가 이 정언하는 진상조사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누가 왔냐, 또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 DB 자고 있었다, 약 먹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진상조사가 더 이루어지나요? 거기서 조대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진짜 황교안이나 그 장관들 안기부장 했던 그 거짓말을 거의 밥 먹듯이 하고 김기춘이나 우병우 그 사람들이 하던 거짓말을 제대로 사실을 고하게 하는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나은 중요한 정언인가요? 박근혜 있던 3인방이라는 사람들도 다 위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일개 대의가 위정한 거에 많은 사람들은 더 광분하는데 연전추 트레이너 출신이 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아예 청문회예요? 그 헌법재판소에만 나왔던 걸로 나오고 청문 출석조차 안 했어요. 그러면 출석을 안 했으면 됐었던 거네요. 군인이기 때문에 아 나라가 시키면은 또 따라야 그렇죠. 되는 거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 민간인이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나온 사람 중에서 또 나와가지고 너무 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쪽팔려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뺀질뺀질하게 한 게 이제 맞아요. 내밀한 비밀을 알려줄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일단 그걸 너무 뻔뻔하게 안 해. 그런데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군인 신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박근혜가 어떤 약을 먹었니 썼니 뭐 그리고 박근혜의 여성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가십하기 좋았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해주길 기대했는데 그런 거 이야기를 전혀 안 해주고 본인 모른다고 하는 입장만 하니까 뭔가 저 꼴보기 싫은 사람 터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얄밉죠. 얄밉 말 정확한 거. 얄미운 상황이 되니까 인물로 터집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물이 아주 박색이면 얼마나 인물로 터집 잡기가 좋겠어요. 네. 아 차라리 못 생겼으면 시원하게 생긴 것도 그러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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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꼴깍하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그건 아니고. 아, 그렇죠. 네, 못 생기진 않아. 이러니까 쟤 뭐야 이런 생각까지 이제 더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애매한 상황이 되면요 거기에서 공격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탓을 하는 이 심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둘리 씨도 본인이 기분이 찜찜할 때 남자친구 만나면 남자친구한테 신경질을 내기가 쉬워요? 아니면 찜찜한 기분을 털고 남자친구한테 아주 웃는 낯으로 대하기가 쉬워요? 신경질 내겠죠. 그렇죠. 바로 그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심리적으로 기분이 찜찜할 때 풀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그 기분을 조여옥 대위한테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분들 지금 댓글 다신 분들 본인 찜찜한 기분을 엉뚱한 여군 대위한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벌과 관련해서 이런 예. 댓글 있거든요. 군인이라면 윗사람이 시켜서 저지른 범죄는 다 용서해야 하나요?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 군인이므로 503과 책임을 같이 해야 합니다. 군인한테 책임을 물을 때는요
항상 최고 꼭대기부터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것이 정당한 국가예요. 권력이 책임을 물 때는,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적폐청산은 하위직 공무원을 벌주는 게 아니다. 이미 문 대통령께서도 그걸 아셨거든요. 적폐청산은 고위직일수록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하지.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 그걸로까지 책임을 묻는 거는 적폐청산의 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고위직도 진실을 말을 안 하고, 이 사람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럼 고위직부터 먼저 묻고 나서 이 사람한테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그 아래부터 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치사한 짓이죠. 그건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기본 상식이거든. 그래서 이미 503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 다음에 국무총리 하던 인간은 책임 묻고 그 다음에 장관한 인간은 책임 묻고 이런데 왜 황교안은 책임을 안 묻을까요?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네. 비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희생양을 만들어서 거기 비난을 다 몰게 하고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끝나는 것처럼 될수 있고. 그렇죠. 지금 이 댓글 다신 분들은 그런 국민 스트레스 푸는 전략에 놀아난 아주 대표적인 희생자의 마음을 지금 표시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전략을 했던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발언이죠. 전혀 안민석 의원이 그 정도까지 머리가 좋으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인기를 얻을 것 같으니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생각을. 권력을 가지려고 하거나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런 전략을 쉬우니까 잘 써요. 네, 그 다음은 히틀러가 나쁜 게 아니라 히틀러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추종했던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그 수많은 이행자들이 히틀러를 만들었고, 불리해질 때는 모두 책임을 히틀러에게 떠넘겼을 뿐이에요. 수백만 유대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소장이었던 아이히만이 당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단지 내 본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면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악의 평범성에서 나왔던. 네. 이게 이제 이 악이라는 거 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 아주 기성한 머리에 뿔 달린 인간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나도 악인이 될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댓글을 다신 분은 권력이 만들어낸 약간의 세뇌 대신 마음에서 이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뒤에서 이야기한 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두 개의 댓글을 제가 합친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히틀러 얘기해서 이제 아, 히틀러 얘기구나 하고 묶었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앞에 히틀러, 무슨 책임 히틀러가 떠는 걸 뿐이에요 하면 권력의 노예들이 이제 본인이 마치 히틀러를 역설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마음에서 네. 이 병신들이 이 명령한다고 답다는 건 다른 놈들이 병신이지 이런 마음으로 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른 행동을 한그 병신들을 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권력의 그 명령에 따라야 됐던 분에 대한 이해나 공감을 못하는 상황에서 권력의 앞잡이 나중에 끈떨어지면 니만 뭐 손해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댓글을 달았을까 하는 짜람이 느껴지거든요.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표현을 하고 또 본인이 권력이 있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요. 박근혜 지지자분이 하신 말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댓글, 아이만 운운하는 거는 우리가 이 권력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을 이 죽여야 된다고 너무 미워는 하지 말자.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뒤렷이 인식하도록 하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마비될 수도 있고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를 인식하게 하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시대에서 본인이 똑같은 상황이 있게 될때그 사람들은 또이 권력의 명령에 아무 죄책감 없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 악의 속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둘리가 본인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룡이 지나갔을 때그 공룡 발바닥에 깔려 죽은 그 수많은 생명체들을 그 공룡은 지나가면서 알고 있겠어요? 모르죠. 그럼요. 그거를 공룡이 알게 되면 공룡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 공룡, 같아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게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걸 알게 되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악을 저지르는 거다. 라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본인은 이 댓글을 안다고 생각해서 이래저래 끌어왔는데, 제발 댓글을 단 사람이 어떤 심리에서 댓글을 달았는지, 그 댓글이 무슨 뜻인지 좀 알고나 댓글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진짜 반성하게 됩니다. 쓸데없이요. 댓글 단 거를 본인 나름대로 편집하고 그러지 말고 댓글을 있는 그대로 옮겨가지고 정확하게 옮겨오세요. 네,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그분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댓글을 통해서 좀 대중의 심리를 한번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041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